순대가 다 지금 팔려버려가지고요. 어묵. 아, 어묵 드릴게요. 어묵은 있어요? 없을걸? 어묵이 튀김이 그거죠. 그거 어묵 하지 마. 한일 있니? 다이어리! 와, 여기가 새롭게 오픈한 분식집이래. 오, 엄청 맛있겠다. 기대돼. 어서오세요, 손님. 아니,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는 간니니니 분식집이에요? 맞습니다. 여기가 새로 생긴 간니니니 분식집입니다. 손님 이쪽으로 오세요. 헐, 여기? 네. 어이구. 오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네. 자리가 많이 없어요. 야, 여기도 훌륭합니다. 이 테이블. 정말 너무 이쁘다. 이거 뭐야? 진짜 맛있다. 간니니니 분식집은 레트로 분식집. 야. 자, 주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떡볶이. 손님, 순대 시키셨나요? 그냥 안 시킨 걸로 할게요. 일단 쿨피스랑 얼음물이 있는데. 얼음물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 보리차 물? 나는 보리차. 보리차는 얼음 추가해서. 네, 알겠습니다. 라면도요. 김치랑. 단무지랑. 라면. 손님, 이제 음식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뭐 왜 이렇게 하지? 나 뮤직비디오 해야 되지. 오늘 첫 손님이라서 그런지 엄청 바쁘네요. 와우, 이 분식집 셰프님 요리 꽤 하는걸요. 맛볶이 순식간에 완성. 와우, 저 빈티지 그릇 어쩔. 어머, 단무지까지. 어우, 빈티지 분식 그릇에 담아줍니다. 손님, 단무지 나왔습니다. 어디 가셨지? 뭐야? 주인장이 모르면 어쩔. 에어프라이기에 우유튀김, 김말이, 오징어튀김을 노릇노릇 튀겼네요. 와우, 이 분식집 기름 안 써서 너무 좋다. 건강까지 생각하는 간니니니 집순이네 분식집 최고. 분식집의 꽃, 떡볶이. 완전 옛날 떡볶이 비주얼. 떡볶이 나왔습니다. 우와. 떡볶이는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직 먹지 마세요. 셰프님이 직접 서빙도 해줘요. 서비스 만족지수 5점 만점에 10점. 와우, 주문하자마자 즉석 요리해주는 간니니니 집순이네 밀크 분식집. 어우, 길다 길어. 그냥 간니니니 분식집. 뭐야, 주인 아주머님이 여기 앉아계세요. 첫날이라서 간을 봐야 돼요. 뭐야, 인기 있는 분식집 아니었어요? 네, 인기 있는 분식집. 첫날이에요? 다 같이 먹읍시다. 괜찮아요. 딩동댕동. 아니, 손님이 먼저 맛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주인이 먼저 맛봐야죠. 과연 그 맛은? 두근두근, 두근두근. 맛있어요? 먹을래요. 너무 신난 거 아니야? 너무 맛있는데 이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엄청 맛있다며 난리예요. 아이고 참. 간니가 맛봅니다. 맛있게도 먹어요. 그 오징어튀김이 오징어. 와우! 언니 이놈의 튀김 설명. 우유 크림 튀김. 김말이 튀김. 오징어 튀김. 딱 찍어서. 소리 안 줘. 맛있어. 여러분, 이 그릇 아시나요? 사실 이거 상황극 한번 해봤는데 이 그릇이 옛날 저 어릴 때 분식집에서 먹던 그 그릇이에요. 요즘 레트로 열풍으로 해서 요즘 이 그릇이 또 인기더라고요. 이 밥상이랑 여기서 먹으니까 또 맛이 더 특별하지 않아? 그릇도 그릇이지만 우리 닌니 주방장님이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죠? 너무 맛있어요, 닌니 주방장님. 매일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먹는 밥이 그 밥이고, 그래서 좀 특이한 거를 사 먹으려고 이렇게 봤는데 떡볶이랑 튀김 세트를 팔더라고요. 근데 이왕이면 그 분식을 먹을 때 그릇까지 레트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사실 세트로 사고 있는데. 그치? 너무 맛있지 언니? 이제
정확히 어디서 먹은 기억 안 나는데 어디서 본 적 있어, 분식집에서. 그래? 근데 이거에서 먹으니까 진짜 분식집 온 것 같아요. 그치? 간지리님 분식집! 아 근데 간지리님 엄마 허리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식탁에 가져가서 먹자. 좋아 좋아, 자 같이 들자. 형 일어나요, 일어나 좀. 다리 접으면 쟁반이다. 이 밖을 잘 못 나가잖아요. 사실 장 보기도 좀 무섭기는 해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으로 이런 식재료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료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면서 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릇도 이렇게 옛날 생각나는 정말 라떼 눈에 나오는 이런 그릇을 한번 샀거든요. 이 그릇에 이 옛날풍의 이 분식을 먹으니까 라떼는 말이야 분식을 이런 그릇에 먹었어. 여러분도 이런 그릇에 이런 음식 이렇게 담아서 가족분들과 이렇게 나눠 먹으면 엄마 아빠랑 대화 소재도 엄청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옛날에 있었던 일 엄청 많이 얘기해 줄 거예요. 그지? 라떼는 말이야. 알아요. 뭘 알아? 차례 걸렸어? 맛있게 먹다 보니까 이제 흘린 줄도 몰랐어요. 엄마 저 단무지도 대박이야. 단무지도 있잖아. 그냥 일반 접시에 담는 거랑 이런 접시에 담는 거랑 달라. 단무지와 약볶이를 합쳐서 단무지 쌈? 근데 이거 중국집에서 더 많이 봤어요. 분식집보다. 이거? 이게 사실은 짜장면 그릇이야. 중국집에서도 쓰고 짜장면집에서도 쓰고 옛날엔 다 그랬어. 엄마, 응? 중국집이 짜장면집 아니야? 아, 나 실수. 근데 원래 이 그릇에 분식 씌워져 있잖아요. 맞아 맞아. 분식집 사장님들이 이 설거지하기가 좀 힘들잖아. 그러면 여기에 비닐을 씌워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막 튀김이랑 떡볶이랑 순대랑 여기다가 비닐만 먹고 딱 버리면 완전 새로잖아. 아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는 비닐 준비해볼게요. 야! 저 원래 학교 끝나고 막 친구들이랑 떡볶이 구워 먹고 어묵이랑 뭐 라볶이 같은 거 사 먹었었는데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왔어야 됐고 학교도 이제 안 가잖아요. 나 3학년 되고 학교 앞 분식집 한 번도 못 갔어.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집에서 먹으니까 진짜 분식집 온 것 같아요. 맨날 다 이런 그릇에서 먹으니까 진짜 뭔가 분식집에서 온 것 같아요. 옛날 분식집. 맞아, 옛날 분식집. 여러분들도 이왕 이런 라면이랑 떡볶이 드실 거면 이런 그릇에 한번 드셔보세요. 꼭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내일은 뭐 하고 놀까? 간디님이 많이 구독해주세요.